자, 또 봐요. 지금 이게 아시입니다. 아시고 그 뒤에 좀 달렸고. 자, 일단 식물은 순의 양은 좀뭐 있는 편이지만 신초는 얇아집니다. 신초 얇아지고 잎새 빠진 거 보이죠? 자, 연속은 식물이 좀 약해질 때잘 걸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거를 잘 응용하면 연속하기가 쉬워. 와, 많이 달렸네. 아이고, 어휴, 뭐 저복하게 달렸노. 자, 그렇네요. 이 순을 꼭 이렇게 이래 해놔야 됩니까? 좀 벌려놔도 되지 않나? 그렇네요. 자, 이왕이면 좀 벌려놔요. 그래야지 순환이 되잖아, 순환이. 순환이. 저 애들 뭐안 달린 거 아니다. 자, 같은 얘기. 잎 색깔, 그리고 대가리 굵기 좀에 개선하세요. 자, 내가 뭘 개선할까?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다. 자, 식물이 약해지면, 영양과 생식생장, 그리고 잎줄기로 가는 양분이 꽃과 열매를 좀더더 쏠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가 더 많이 달리면 이제 뿌리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해가 되죠? 자, 여튼 그래요. 다하세무제비야. 자, 일단 이상입니다. 자,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또 봐요. 자, 순이 많다 적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 기준은 항상 한 탱기 철근즙 한 탱기 몇개 달린 거, 이게 기준입니다. 자, 열매가 있으면 순은 자동적으로 약해집니다. 왜? 어미니까. 자,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 이치는 간단해요. 이치는. 자, 이게 아주 엇갈태기네. 아슬까리. 그리고 이제 잎을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아, 얘가 좀더 달리겠다, 얘가 좀덜 달리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하나 더, 색깔이 나냐 안 나냐에 따라 이제 좀더 작황이 달라요. 자, 1차, 2차 색깔, 요때부터 순이 좀 심하게 좀 땡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되고. 얘는 뭐 그래도 뭐 아예 안 달린 건 아니고, 항상 같은 얘기, 3월 20일까지 달아 내세요. 어떻게든. 그리고 방법이 있나? 뭐 돈을 하려고 하면 참여해서 돈을 하지. 자, 그리고 4월, 5월은 확실히 품질 싸움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든 품질을 높여야 된다. 그게 팩트다. 이해가 됩니까? 와, 꽃은 무슨, 꽃이 엄청 많네요. 꽃은 많다. 자, 몇개 달리노? 체크해요. 몇개 달리노? 자, 없으면 계속 찍어요. 자, 애들이 있고. 항상 층층이 색깔, 딸거 색깔, 비대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층층이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순이 확확확 안 변합니다. 자, 기준점이 있어야 돼. 열매라는 기준점이.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날씨는 바뀌는 거야. 그 날씨를 잡아내려면 결국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정이 된다. 자, 참고하시고. 달아요, 달아. 방법 있나? 달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뭐, 잠깐만 보면 괜찮지, 뭐. 그죠? 자, 근데 안에 결과물, 열매란 결과물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상입니다. 또 봐요. 재배로는 이제 물 관리, 온도 관리, 그리고 이제 습 관리, 다른 말로 환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굳이 하우스 안의 온도가 뭐 30도, 35도 이렇게 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는 봄이니까. 자, 계속 온도가 바뀌고 이 식물도 이제 그 온도에 적응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바치 습한 분들은 온도 무시하고 패드 살짝 열어요. 그래도 돼. 밖에 찬바람이 안 불면 괜찮아. 그런 느낌. 알다시피 25도,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식물은 계속 적응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고 적응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건 다 습이에요. 습에서 이제 곰팡이가 온다. 그 곰팡이가 잿빛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흰가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론이야. 자, 항상 달아내야 돼요. 저 1m 한 개, 2, 3, 4, 지금 5, 6개 보이죠? 자, 계속 열매를 달아내야 된다. 어떻게? 방법 없어. 버려 안 달리면 사람이 찍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자,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온도가 다시 좀 더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작황이 좀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월이 되는 겁니다. 4월이. 자, 그 과정에 우리가 뭘 하냐. 환기가 바뀐대도 환기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식물이 좀 더 안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내세요. 이쁘다 안 이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하세요. 자, 다음 주로 달아내세요. 자, 이상입니다. 비료는 똑같아. 1, 2, 3차 돌리면서 수정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물관리, 온도관리, 환기관리 그런 걸 좀 더 해주면 돼요. 자, 순이 좋다고 물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꽃과 열매에 문제가 옵니다. 자, 이상입니다.